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47쪽에서 51쪽의 내용입니다. 시간을 좀 뛰어넘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여 년이 지난 후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출애굽 후 약 500여 년 만에 이집트의 왕과 솔로몬 사이에 국제정치에 꽂힌 정략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노동을 시켰고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그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정치적 이유로 시집 보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도 솔로몬의 유일한 왕비로서도 아니고 1,000명의 부인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고대 근동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병거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로 보면 최신형 전투기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그런데 애굽의 그 위력적이었던 병거들이 홍해에 수장되고 애굽 경제력의 마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남녀 120만 명 이상의 무임금 노동력을 다 내보낸 후 애굽은 더 이상 고대 근동에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세가 500여 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5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애굽산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서 자신이 타기도 하고 또 되팔기까지 하는 국제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경비 요원들은 모두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 하나하나가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패는 몸을 다 가려야 하는 것이니 금방패라고 해서 크기가 작진 않았겠지요. 큰 방패를 든 200명과 작은 방패를 든 300명, 도합 500명의 그 경호 요원들은 정말 어깨에 힘을 주지 않아도 힘이 저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굽에게도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급기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 방패들을 다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인들이 금 방패 대신 노수로 만든 방패를 들게 되지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지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르호보암 시대는 애굽에게 이렇게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섯 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깁니다. 국방과 안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로보암 시대의 애굽의 침략은 당시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선행학습 애굽과 성경 애굽의 운명을 결정한 요시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